아이고, 여긴가 봐요? 네. 그죠? 아하, 여기 난로, 여기 연통 있는 거 보니까. 와, 주변에는 이러한 기암 기석들이 그냥 쫙 병풍을 치고 있고. 더 잘 잡으셨네요. 와. 계곡 좀 있고. 예, 예. 예, 뭐 이런 데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.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. 아. 여기다. 해가지고. 그러셨구나. 네, 여기 이제 머물게 된 거. 아. 뒤쪽에 바위가 바람을 막아주고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집이 있는데요. 요거는 직접 지으셨어요? 아, 제가 철리를 한 35년 이상 했습니다. 철? 철구조물. 철구조물? 예. 그럼 이걸? 아, 와서 여기 와서 내 네, 손수. 요 위에도 좀 하나가 보이네요? 아, 거기도 그 창고로 쓰고. 창고. 어. 엄청 잘 지으셨네요. 시원하다. 네. 어? 어, 시원하네? 와, 아, 이게 창 양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구나. 부엌이자 거실이고 또 창고이기도 한 말 그대로 다용도인 공간. 최대한 간결하고 튼튼하게 지었다고 합니다. 아, 근데 이건 손수, 이거 완전 전문가인데? 와, 대단하시다. 철골 구조. 네. 그런 일을 하셨었다고요? 뭐 쉽게 얘기하면 H공사라는 예, 창고 짓고 예. 공장 짓고 경력은 한 35년 뭐 이렇게 하다가 장인이시네요. 예, 이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막 스트레스 막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신경성. 아, 예. 그런 이유로 이 살을 쓰셨던 예, 거예요? 신경성 때문에 하기가 싫더라고. 예, 그래가지고 그때 한 뭐 한 8년 전에 이걸 접고 그 일을 접고 여기 오게 된 거죠. 여기서 이제 난로로 이제 겨울 나시고 이거 이게 이거 저 냄비 이게 이 냄비 저 손잡이인데 어 밥그릇이네 예, 고물상에서 이런 거 주워다가 붙이고 예. 붙인 거잖아요 용접한 예. 거잖아요 그렇죠 밥그릇 뚜껑에다가 예. 그 연통에서 예. 얘를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와 이렇게 청소해 주는 그 이제 입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직접 만드셨어요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주전자리에도 얹어놓으면 따뜻하게 이게 여기다 뭐 냄비에 올려서 요리도 할 수 있겠네요? 아 요리는 안 돼요. 아 그 정도로는 네. 여기다 이제 피울 때 이게 지금 연기 나지 않습니까? 야, 아니 지금 아침에 피울 때요? 아침에 피웠지 이게. 아침에 네. 추워요? 아침에 여기는 쌀쌀하지. 아직. 와. 네, 계절 상관없이 해만 떨어지면 추워서 이곳에서 지내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데요. 뭐 그걸 감수하고도 남을 이 삶의 매력이 뭔지 지켜봐야겠습니다.